안녕, 내 이름은 태양광 모듈.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몸이지. 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에 보급되었어.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어. 나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지. 이대로라면 멀지 않은 미래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럼 시간이 지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나 태양광 폐모듈은 어디로 가게 될까? 자, 바로 이곳 태양광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센터야. 이곳은 연간 3,600여 톤의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계획으로 세워졌어. 한마디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야. 이곳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나를 위해 다양한 장비가 단계별로 구비되어 있어.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까? 먼저 내가 센터에 입고되면 센터에서는 프레임 해체 장비를 이용해 정션박스와 알루미늄 프레임을 떼어내게 돼. 그 후에는 백시트 제거 장비를 통해 뒷면에 부착된 백시트까지 제거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는 유리와 셀, 리본, 그리고 EVA만 붙어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 이제 유리 셀 분리 장비로 갈 차례야. 이곳에서 나는 한 나이프를 통해 판형 유리와 셀, 리본, EVA로 분리되지. 이때 판형 유리는 그대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모듈 분해 장비로 보내져 EVA만을 제거, 셀 리본 스크랩으로 추출 재활용돼. 그런데 만약 내게 상처가 있다면 어떨까? 나는 바로 모듈 분해 장비로 보내져 EVA 성분을 열분해에 없애고 깨진 유리 스크랩과 셀 리본 스크랩으로 분리되게 돼. 자, 지금까지 태양광 재활용 센터의 폐모듈 재활용 과정에 대해 알아봤어. 앞선 설명처럼 센터가 운영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폐모듈의 셀 유리 및 각종 유가금속의 90% 이상을 회수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여기에 센터뿐만 아니라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업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자, 우리나라의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계획 어때?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표주자 태양광, 폐기 과정까지 친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더 노력할 테니 많이 많이 응원해줘.